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빈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지금 밖에서 찍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찍을 거니까 입니다. 자 여러분, 밥 먹고 왔습니다. 밥만 먹고 왔는데 해가 졌어요. 자 어쨌든 오늘 리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오늘 오랜만에 리뷰해 보려고 하는 거는 타투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셀프 헤나 헤나콘입니다. 톤처럼 생겼죠? 짜면은 초콜릿 나올까지 생겼어요. 하여튼 이건데, 인도 사람들은 축제 때 여기다 문양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한 2,7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파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저는 파란색이랑 검정색을 샀어요. 일단 이걸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용 어떤지, 진짜 타투 같은지 이런 것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여기 헤나콘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너무 보이는 곳이니까 회사도 다니고 해서 좀 그렇고, 여기 이게 팔 안쪽에다가 그려볼게요. 뭘 그릴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이거를 한번 그려볼까 해가지고 여기다 연습삼아 한번 대충 그려봤습니다. 이 헤나콘이 여기 끝을 잘라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여기를 눌러서 짜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강도 조절 그리고 이 누르는 힘, 부들부들 떨림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정교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옆에다 짜놓고 찍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리는 형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 안됩니다 이거 여러분, 쉣이에요. 자 일단은 헤나콘의 끝을 잘라줄게요. 너무 많이 자르면은 엄청 막 두껍게 나올거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얇게 자르면 잘 안나와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 적당함이 어느정도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기보단 그냥 이종빈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나오는 정도는 이렇게 잡고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분명히 얇게 한다고 했는데 약간 번진 느낌이 여기에 살짝 있어요. 근데 이게 걸쭉한 잉크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굳게 둬야 돼요.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더 선명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이러고 둬볼게요. 이 삐에로를 그려볼 건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거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기다가 저 삐에로를 그려볼게요. 휴, 어느 부분 그렸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분이 왜 영상 안 올리냐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분이거든요, 이분. 뭐 저한테 뭐 잘생겼다, 호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런 칭찬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뭐 그분을 위해서 여기다가 뭐 여기다 이렇게 그분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쓰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칭찬해줬다고? 저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제가 뭐 이런데 이렇게 막 저분 이름으로 해나 하고 막 일주일 돌아다니고 그러겠냐고요. 다행히도 좀 그럴싸하죠 여러분. 아 근데 이거 할 생각이었으면 잉크를 빨간색을 살걸 그랬다.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여러분. 그 알죠? 1P, 2P 옛날에 이제 플레이할 때 2P 플레이어 파란색이잖아요. 2P 삐에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은 뭔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돼? 알갱이 입자같이 있고 꾸덕꾸덕하네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손에다가 좀 타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걸 해보고 나서 아 손에 하면 안 되겠다. 자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코코밥밥이라고 외치고 있죠. 아 생각보다도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그 짤이랑. 자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진짜 진하고 타투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이 상태로 1시간 반, 지금 7시거든요 8시 반까지 이러고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만져보면 굳었어요. 이렇게 만져져요 질감이. 이따가 이거를 물로 헹궈내야 되거든요. 그때 다시 헹궈내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지났고요 이렇게 굳었어요. 보이시죠?
한번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물로 씻어볼게요. 이거 이렇게 문대면서 오돌토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잉크 있잖아요, 굳은 거. 그게 없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문대면 될 것 같아요. 아, 차가워. 자, 여러분 어때요? 타투 같나요? 자, 이렇게 문대도 지워지지 않고 손등으로 한번 비벼볼게요. 딱히 묻어나오지 않죠? 자, 어쨌든 이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타투 느낌은 아니에요. 사인펜으로 여기다 그린 느낌? 파란색은 특히나 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나 가니까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검정색은 갈색빛, 노란빛을 띠면서 연해져요. 그러니까 타투 느낌은 아니죠. 타투는 검정색을 해도 약간 푸르스름한 약간 녹색빛 같은 뿌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검에다가 누런 느낌으로 좀 사라지니까 그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목표는 낮에 밝을 때 찍는 거였는데 결국 또 이렇게 게으르게 촬영하다 밤이 됐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멀리서 보면 타투 같아 보이나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넌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야의 피에로가 여기 이러고 있죠. 오늘 이 콘을 이용해가지고 타투 대신 헤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헤나의 장점은 그냥 뭐 기분 따라 다양한 그림들을 뭐 그대로 딸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있겠고, 제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점은 내가 여기에 타투를 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쁠까?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안 거슬릴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헤나를 글씨를 써보니까 이게 계속 내 눈앞에 알짱알짱 보니까 되게 거슬리네 라는 게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긴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모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기분 전환용으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근데 천연 원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드물게 이게 뭐 알러지가 올라온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사용을 항상 주의하셔야겠죠. 인터넷에 골레차 헤나콘이라고 치면 나와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생긴 거 사시면 그게 그겁니다. 자, 오늘의 헤나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싫다고? 응, 채널 지우면 그만이야.